예, 오늘의 그큰 주제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기인데, 이 지도는 아까도 몇번 나왔었네요. 아, 근데 우리 그 인류 69억 중에 3분의 1인 24억 명이 해안선으로부터 한 100km 이내 거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100km는 이 지도에서 요 빨간 막대기 길이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구 표면적의 그 바다가 7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인체 구성도 물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혈액의 구성 성분 또한 바닷물의 구성 성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또, 이 지구의 최초의 생명이 40억 년 전, 곧 지문 들어 40억 년전 생겼고, 그뒤 35억 년 뒤에 육지에도 생명 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지구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바다 속의 생물들이 공헌입니다. 이렇듯이 바다와 생명 간에는 숙명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바다로부터 출발된 생명들의 대부분에게 멸종을 안겨줄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그동안 육지에서 찾다 보니까 못 찾았는데, 바다에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쉽게 풀리더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항공우주연구소는 뭐 기후변화나 뭐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아마추어 기후변화 연구가, 또는 제가 그 취미생활로 하는 그 산전, 수전, 수중전, 공중전을 다 겪고, 이제 지하전, 화석연료에 의한 그 기후변화와의 전쟁이라는 취미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했던 일은 뭐 이런 일들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4년이 되니까 제 나이가 50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남들이 낸 문제를 푸느라고 바빴는데, 이제 남은 반생에서는 제가 풀 문제는 제가 내고, 이왕이면 좀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의미 있는 문제를 풀수 있으면 좋고, 하여튼 의미 있는 문제를 풀어보자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자료를 섭렵하던 중, 밑에 글이 되겠습니다만, 인간의 삶의 질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재료와 그 에너지를 쓰는 사람의 재주에 달려 있다는, 뭐 진짜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아주 간결한 표현에 감탄을 하면서 이제 지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구는 47억 년전 생겼고, 40억 년 전에 뭐 처음 이제 생명이 바다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13억 년 뒤에 드디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는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 즉 남조류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의 공기는 순산 공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 남조류와 그 후손들이 22억 년 동안 광합성을 열심히 한 덕택에 공기의 30%까지가 산소 농도가 높아졌고, 이 산소가 성축관에 올라가서 오존층으로 변하면서 자외선을 차단함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육지에는 생명 활동이 전혀 없었는데, 4억 7천만 년 전에 식물이, 그리고 3억 8천만 년에 뭐 동물이 뭐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육지의 햇볕은 바닷속의 햇볕보다 몇백 배 강렬하니까, 즉 식량이 풍부하니까 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또 생명들의 그 개체 수도 늘고 등치도 커지고 하면서 표준 화석이 생기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 표준 화석들을 보면서 우리 그 지구의 생명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게 됐는데, 이런 화석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그 크고 작은 대멸종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멸종의 뭐 하여튼 그 원인이 결국은 화산이든 지진이든 또는 혜성과의 충돌이든 결과적으로는 기후변화에 의한 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뭐 공룡이 1억 6천만 년 동안 지속을 하다가 멸종을 하고, 그 일부는 조류로 진화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포유류가 등장을 했고, 또그 포유류가 진화를 해서 이제 우리 인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구석기 시대 때부터의 그 인구 증가율로서, 신석기 시대 때그뭐 농경적 자라면서 인구가 서서히 증가를 했는데, 이저 산업혁명기의 이 급속한 인구 증가는 결국 말더스로 하여금 인구 멸망론을 만들게 됐죠. 그리고 근데 그 바로 뒤에 이제 하버와 보시가 비료를 개발해서 뭐 식량 위기를 모면을 했었습니다. 근데 비료 1kg을 생산하는 데에는 40메가줄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40메가줄이라면 우리 원유가 1kg에 43메가줄이 나오고, 석탄 1kg이 23메가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그러한 그 화석 연료를 써가지고 만든 비료로 식량 위기를 극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화석연료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인류뿐만이 아니고 다른 생명들까지도 다 싸잡아서 이제 대멸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생성에는 사실 1억 년, 최소 1억 년 이상이 걸리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 같은 그냥 뭐 2, 3백 년 사이에 다 없애버릴 작정을 한 듯이 그냥 막 마구 태워버리니까 자연 생태계가 처리는 커녕 같이 멸망을 하는 공멸을 가속화하는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이라든가 시베리아 뭐 동토에 있는 그 빙원이 햇빛을 잘 반사하다가 그게 녹으니까 검은 흙이 드러나고 햇빛을 강력하게 흡수하고 있고, 시베리아 동토는 더 나아가서 메탄가스를 지금 그 땅 속에 있던 메탄가스를 방출하고 있는데, 소위 온실 효과가 메탄가스는 CO2의 72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게 이제 육지의 광합성 활동인데, 광합성 활동을 한 5%만 높여도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커버할 수,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광합성 양은 크긴 큽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광합성의 결과물을 동물이 먹지도 못하게 하고 미생물도 먹지 못하게, 즉 썩지 않게 보관한다는 건 우리 이제 음식물 보관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죠. 하여튼 간에 자, 어제 그게 된다고 치고 그걸 아무도 뭐 건드리지, 다시 이산화탄소 돌아가지 않게 한다고 쳐도, 자, 그 광합성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비료와 물을 우리가 화석연료에 의존한다면 결국 우리가 식량 생산에서와 똑같이 이산화탄소 농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로서 멸종만 앞당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뾰족한 게 없긴 없지만, 하여튼 이제 문을 찾다 보니까 어댑테이션, 적응하면서 살아가자. 야, 이거 말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티게이션, 공기 중에 배출하는 CO2를 좀 줄여가지고 온난화 속도를 늦춰서 시간을 벌자. 언제까지? 핵융합이 될 때까지 버티다 보면 그때 핵융합이 실용화되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가 현재까지 나온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는 되겠는데, 그러면 CO2 배출을 어떻게 감축할 거냐? 그러니까 공장 굴뚝에서 CO2 가스를 잡아 모아서 땅속에다 묻어두겠다 하는 건데, 이 방 속에 독가스가 있으면 퍼지지 말라고 이불을 갖다 뒤집어 써놓은들 결국은 언젠가 또 빠져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더 큰 문제는 뭐냐? CO2 가스를 모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즉 발생에너지의 25%에서 40%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장 굴뚝이라는 데가 다른 에너지가 없어서 화석연료를 쓰는데 그 에너지 어디서 쓰겠어요? 결국 화석연료를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에서 45%만큼 더 쓰고, 그러니까 화석연료도 빨리 고갈시키고. 또 문제는 언젠가 빠져서 돌아다니는 CO2를 그만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늦추는 것 같죠, 온난화 속도를. 근데 자식 세대 가면 오히려 문제를 몇 배로 더 악화시켜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떤 대책이 아니라 결국 그러니까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그러니까 박살 내는 아니 그냥 자살골 비슷한 식으로 그런 미봉책들만 있고, 그리고 하나 있다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핵융합에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제 생각이죠. 아니, 핵융합이라고 하면 태양이 벌써 47억 년 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있는 햇빛이나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무슨 굳이 또 지금 햇빛도 태양이 지금 가속화돼가지고 태양도 활동이 커져가지고 태양빛도 많이 쏘는 데다가 또 이 온난화 가스가 내보내지 않아서 죽었는데, 아니 저기는 태양빛도 지금 감당을 못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기는 인공 핵융합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을까? 이거 자꾸 그래서 야, 이거야 진짜 이게 지금 뭔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어쩌면 한번 제대로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그 인류 배출 이산화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원재료와 에너지를 찾아서 잘 쓸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물 먹는 하마가 공기 중에 있는 그 습기를 빨아들이듯이 잠수함이나 그 우주선에서 승무원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15kg짜리 한 통에 시중에서 92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흡수제의 그 기능이란 게 뭐냐면, 이 CO2는 기체는 그 중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수, 즉 산성을 띠게 되는데, 자, 이 산성 물질은 결국은 염기성 물질들하고 서로 자석이 끌리듯이 스스로 결합을 하게 돼가지고, 만약 염기성 물질이 NaOH라고 하면 CO2하고 반응해가지고 베이킹 파우더나 불 끄는 소화제, 아까 소화기는 없다고 했지만 어딘가 있지만 그 소화기 분말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산화탄소 흡수제는 물과 염기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바다는 물은 뭐 무진장 많은 데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염기성 물질에 구성되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도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산화탄소를 가장 잘 빨아들이는 NaOH라고 하면, NaOH는 바로 뭐 중학교 때 나오겠지만 소금물을 전기분해하면 되기 때문에 전기만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화석연료의 87%, 그리고 원자력의 6%, 조합, 어이구 또 넘어가네. 아, 이미 돌릴 수가 없네. 93%를 곧 고갈될 지하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고갈되지 않는 지상에너지는 99.4% 이상이 핵융합을 하는 태양빛으로 온 햇빛 또는 그의 변형입니다. 첫째, 이게 햇빛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빗물. 빗물로서 강물에서 발전을 하거나 댐을 막아서 수력 발전하는 위치에너지인 강우량. 그리고 식물의 광합성에 의한 그 화학에너지. 그리고 양지와 음지 사이의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그 운동에너지인 바람. 이걸로 되어 있는데, 수치를 보면, 이제 그 파워 밀도를 보면 태양빛은 저 지구 평균이 170와트입니다. 그리고 강우량은 0.3와트, 그리고 광합성은 0.5와트, 그리고 바람의 경우에는 육지에서는 한 60에서 80와트, 바다에서는 뭐 2, 300, 40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동서방향으로 부는데, 이 동서방향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육지가 없는 이 남반구의 이 바다에서는 700와트까지 달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들을 이 그림을 강도를 같은 잣대 색상으로 표시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얻어지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햇빛, 그 다음에 강우량, 그 다음에 광합성.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육지란 데가 지하연료를 파기는, 아까 백 교수님께서도 보셨지만 바다에서는 무진장 파기 어려웠지만 육지에서는 굉장히 쉽게 파는데, 지하연료를 파내기는 그 육지가 좋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고갈되지 않는 지상에너지는 뭐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없는 동네에서 청정 에너지를 찾아서 녹색 성장을 하려고 하니까 몸만 피곤하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있는 풍력을 이용하는 방법은 돛단배죠. 그런데 바람은 높으면 높을수록 세지니까 돛을 하늘 높이 띄우면 그게 연이 되니까 연단배가 되고, 배에서 이 바닷물을 바라보면 흐르는 강물처럼 되는데, 흐르는 물에서 에너지 동력을 끄집어내는 것은 물레방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아를 찍는 게 아니고 발전하니까 연단 물레 발전이 되고, 이 전기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면 이산화탄소 흡수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작해서 한 2년 몇 개월이 걸렸지만 뭐 해놓고 보니까 뭐 별거 아니고, 사실 요트만 한번 타본 사람이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문, 이제 특허를 내는 건 뭐 그냥 혼자 끄적끄적 하면 되는데, 이제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 이게 참고할 만한 문헌이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설과 가정, 모델링, 데이터를 다 혼자 하려니까, 아, 이거 진짜 뭐, 이거 누군가 좀 상의 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한테 그냥 아무나 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야, 저 친구는 똑똑하니까 좀 알아들 수 있을까요? 하면 가서 좀 얘기해서 설명도 하고 막 하는데, 결국은 못 알아듣거나, 알아듣는지 어쩐지 하여튼, 야,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야, 다른 나서 왜 안 하냐, 임마. 야, 근데 내가 말이야, 이거 뭐, 뭐가 틀렸는지 내가 찝을 수는 없는데, 야, 지금 너 뭐 좀 착각해서 좀 잘 좀 생각해봐. 막 이렇게 이제 2년 지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그 스승의 날이 되면서 돌아가신 이병호 교수님을 생각했죠. 아, 이분 같으시면 금방 알아듣고 칭찬도 해주시고 했을 텐데, 아, 참 돌아가셨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그분이 말씀해주셨게, 야, 자네 선배 중에 박철이라고 낮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단한 천재, 이런 말을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들을 땐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을 사람 같았었는데, 자, 어쨌든 그 생각이 들면서, 아, 가만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박철 박사에 대한 신문 기사를 얼핏 본 것 같아가지고, 야, 이분이 혹시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바로 제 사무실에서 100m 떨어진 카이스트 초빙 교수로 유명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불쑥 걸고, 아유, 지구에너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언제든 쉬워.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처음 뵙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그래서, 한 2, 3초를 켰는데, That's good, good, good! 이야, 자네가 풀었네. 이게 뭐 설명 안 해도 하시는 분을 딱 만나니까, 2년 동안 질질 매던 논문이 한 달 만에 딱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그 소위 SCI 논문지라는 데다 게재를 했고, 근데 게재되자마자 바로 하루 뒤에 와이어드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저희 논문에 대한 그 기사가 게재됐었습니다. 어, 벌써 넘어갔네. 아, 근데 하여튼 그 와이어드 사이언스에 쓴 논평은 효과는 대단한 건데 알고 보면 뭐 있는 거야, 제 짬뽕이다. 근데 여태까지 희귀하게도 이런 거를 아무도 시도도 안 했거냐, 제안조차도 안 했냐, 뭐 하여튼 이런 거고. 또 그 다음에는 뭐 제주 많은 그 한국인들이 야 값싸게 풀어냈으니 이제 기후 변화 문제 가지고 도망 다니던 그 정치인들도 이제 얼굴을 내보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후변화 해결법에 대한 그 원료와 공정 그리고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원료는 바닷물과 공기이고, 공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바람으로 해결되는데 이게 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은 베이킹소다와 생석회인데, 이들은 산성제지, 지금 비가 오면 산성제가 되니까 산성제 접촉을 하면 다시 CO2가 돼버리니까, 물론 이제 남극 같은 데다 갖다 놔도 되고 사막 같은 데다 놔는데 바다에서 모은 거니까 뭐 바닷속에다 넣어도 될 것 같으면 바닷속에다가 넣는 게 좋겠고, 우리는 이제 마그네슘하고 염산만 챙겨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알루미늄보다 33% 더 가볍기 때문에 질량 대비 강도가 타이타늄 다음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항공기 재료로 썼는데 요새는 자동차도 쓰고 지금은 뭐 노트북, 그 다음에 뭐 휴대폰, 비디오 뭐 등등 들고 다니는 건 다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인기는 점점 높아질 텐데, 이 90년대 들어와서 이게 원래 마그네슘이 원래 비쌌습니다. 이게 이제 불변 달러로.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90년도부터 그 마그네슘 생산을 하면서 세계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도 석탄값이 올라가지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굉장히 돈을 더 비싸질 텐데,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수식적으로 1메가와트짜리 그 전기적으로 생산했을 때 1월 뭐 연도별, 그래서 뭐 경제적 가치고, 요거는 20메가와트 발전선을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초기 투자 비용과 뭐 연간 유지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20메가와트 경우에 초기 투자 비용이 140억 원인데, 요 뭐 그 베이킹소다와 뭐 생석회는 어쨌든 거룩한 그 지구 살리는 일에 두고 갖다 팔어도 되는데, 자, 마그네슘하고 염산을 갖다 팔면 1년에 388억 원이 나오고,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선원들 좀 잘 보십시오. 1인당 저 연봉이 1억입니다. 그래서 해도 12억 원인데 까짓 거 10억 원, 그래서 376억 원이 나오고, 인건비 10억 원씩 줘도 319억 원이 납니다. 그게 1년 만에 다 뽑아요. 자, 이렇게 바다는 기후변화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 이렇게 수익성까지 좋은데, 자, 그러면 기후변화 저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고체화시키는 양은, 아까 그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기체를 갖다 땅속에다 묻겠다는데, 이건 고체가 되어버리니까 어디 산하고만 접촉만 안 되면 계속 뭐 하여튼 석탄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어, 또 넘어갔네. 아, 하여튼 간에. 그래서 하여튼 요 7만 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 평균이 지금 우리 1인당 3톤을 1년에 배출하고 있는데, 적어도 2만 명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처리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20메가와트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 위정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에는 그 기후변화라는 게 진짜 힘든 걸로 돼가지고 거의 불가능하고, 한다고선 저도 경제가 파탄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미치는 장사도 아니고 남는 장사인데 로또 1등 수준이고 매주 당첨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이제 산날보다 살 분들을, 살날이 많은 분들한테 제가 땅 좁은 날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생각됐고, 또 그동안에 있던 어떤 논문들이나 이런 제시된 것 중에 미봉책을 찾아 들어갔는데 쉽게 문제를 하는데 정면 대결을 해서 들어가니까 오히려 솔루션이 나오더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피하지 말고 진검성보를 부려라. 자, 그런데 제가 이병호 교수님이나 박철 교수님을 못 만났더라면 지금도 어디선가 쑤셔박혀가지고 술이나 펄쩍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몰라준단 말이야 하면서 했을 텐데, 이런 덕, 이분들 덕택에 오늘 잔잔체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서해안 바닷가인데 이렇게 유쾌한 시간을 뭐 하여튼 이제 이거 만들라고요. 지금 이제 왜냐면 이걸 뭐, 결국 이제 논문을 써도 안 되고 결국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하려니까 지금 하여튼 뭐 같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놀긴 놀 때 놀더라도 놀려면 큰 나무 그늘에 가서 놀아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